영화 속 엄청난 힘을 가진 히어로들의 초능력부터 첨단 미래 기술에서 볼 수 있는 플라즈마. 이렇게만 보면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 플라즈마, 사실은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어디에나 있는 플라즈마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플라즈마 기술연구소 플라즈마 바이오 연구부의 유승민입니다. 플라즈마가 위치하지 않은 곳을 말씀드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도 지금 플라즈마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곳에나 플라즈마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받아들이기 좀 좋으실 것 같고요. 학자들은 우주의 99% 정도가 플라즈마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우주는 플라즈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를 구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온도하고 전자 밀도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평면상에 이 플라즈마를 배치를 시키는데,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쪽은 이제 태양 쪽,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곳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온도가 낮고 밀도가 낮은 것은 뭐 네온사인이라든가 형광등 등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플라즈마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 정도가 예를 들면 플라즈마 토치나 뭐 이런 쪽들이 되겠죠. 자연계에서 나오는 플라즈마는 예를 들면 번개 같은 경우에는 구름과 구름 사이 또는 구름하고 땅 요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면서 뭐 하나는 뭐 10kV고 하나는 뭐 5kV고 그러면 차이가 생기니까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전류들이 이동하는 현상, 그때 발생하는 빛을 우리가 번개라고 부르고, 오로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태양에서 전자들이 막 넘어오거든요, 지구 쪽으로. 그럴 때 자기력선이 강한 북극이나 남극 쪽에 전자들이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발생하는 빛,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오로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자 운동들을 일으키는 것들인데, 핵융합이 참 구현하기 힘든 기술인데요. 지금 뭐 태양의 경우에는 한 1500만 도 정도가 중심 온도인데, 지구상에서 이 핵융합을 만들려면 한 1억 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고온, 그 다음에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저희들이 가두는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핵융합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 온도와 전자 밀도가 높은 쪽에 핵융합이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플라즈마도 꽤 많이 있는데요. 뭐 미용기구로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을 세척하는 데에서도 플라즈마가 사용이 되고, 식품을 저장하는 데도 플라즈마가 사용되고 있고, 19세기에 이제 플라즈마라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이것들로 뭐 아크 등을 비롯해가지고 활용이 좀 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한 1960년대경에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플라즈마가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부품들은 플라즈마가 없었다라고 하면 구현될 수 없었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죠.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양한 활성종들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활성종들이 생기는데, 그 활성종들, 그 다음에 전자, 이온, 얘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공정이라던가 아니면 표면 처리 공정들에 활용이 되고 있죠. 다양한 플라즈마 기술들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플라즈마 기술과 농식품 생산 저장들을 증강시킬 수 있는 플라즈마 기술,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소각할 때 온도를 약 1800도까지 올려서 무해하게끔 그렇게 소각하는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처리 분야에서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활성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존, 뭐 OH 라디칼 등이 존재를 하는데, 그 물질들이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데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활성력이 강한 활성종들을 만들어서 유기물들을 분해하고 살균을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전주기 농식품 플라즈마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씨앗을 성장시켜서 발화해서 수확하고 저장하고 다시 폐기물로 버리는 그런 전 과정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성장을 더 빨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장을 더 오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좋은 기능성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등등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과 농식품을 결합한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감귤이 이제 폐기물이 될 때 그 폐기물의 양을 좀 줄여서 좀 더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감귤 퇴비화 기술들,
감귤, 감량화 기술들을 저희들이 또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플라즈마가 다루기가 워낙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응용 분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플라즈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플라즈마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플라즈마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서 정말로 목적에 부합한 플라즈마를 만드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저희들이 연구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많이 쏟겠습니다. 지금 플라즈마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와닿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많은 분야에서 플라즈마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이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플라즈마. 플라즈마를 활용한 기술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플라즈마 기술이 바꿀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